푸드 트립의 용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다녀온 대구의 고운입니다. 상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은 독특하게 우니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성게알 요리 전문점입니다. 실내는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실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좌석은 2인석 몇 석하고 6인석으로 되는 다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을 페어링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류가 필수인정도 아셔주시길 바랍니다. 다이닝바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 점심 영업은 하지 않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캐치 테이블 어플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종이 메뉴판이 없이 독특하게 QR코드를 찍어서 메뉴를 다운받아서 주문하는 방식인데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성게알 요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메뉴 선택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성게하고 연어알 세트가 있어가지고 82,000원이 있고 하프라고 해가지고 그 양의 절반씩 해서 고급형 성게로 하게 되면 47,000원, 그 다음 감태 연어알 50g에 18,000원,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데 28,000원, 프리미엄 구리라고 해가지고 한 개에 11,000원이네. 아, 그 다음 이게 아까 내가 봤던 파스타, 생 성게 파스타. 이거는 크리스마스 한정이네. 아니 우니볼. 아우볼? 아우. 와, 맛있겠어 이거. 이것저것 골라서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단새우 머리를 튀긴 것이 나왔습니다. 고소한 게 가볍게 술안주로 먹기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술은 사케를 주문할까 하다가 그냥 화요를 했는데 우니와 함께 먹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니는 작은 스푼 이용해서 떠드시면 되시고요. 네, 앞쪽에 소금은 영국 왕실의 맑은 소금이고요. 감태는 조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감태 드셔보시고 소금이랑 단새우 성게 같이 싸서 드시면 되세요. 단새우 옆에 스프이드에는 쯔유가 들어가 있어요. 편하게 뿌려 드시면 되세요. 이날 나온 성게는 산타바바라산이었는데 웬만한 일본산 못지않게 녹진한 게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성게를 아직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먹었던 성게 중에는 몇 손가락 안에 꼽을만 했습니다. 단새우도 상당히 사이즈가 실한 녀석들로 나왔는데 감태에 한 개 싸서 먹으니까 단새우 특유의 단맛과 우니의 녹진함이 더해져서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 개 내주는 말돈 소금을 살짝 올려서 먹으면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면은 어제 반죽하고 오늘 아침에 재면을 했고요. 저희 생면이에요. 이걸로 우니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단품으로 뺐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아기와 성게를 이용해서 만든 볼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리스를 표현했거든요. 이제 라즈베리로 글레이즈를 씌운 아구볼은 라즈베리와 안쪽에 이제 성게를 활용한 요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가 미소와 쯔유를 활용해서 씌워드렸는데요. 아기 간을 사용하고 남은 아기 살을 약간 냉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쪽으로는 쯔유 게리가 이제 당근 게리 함께 있는데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볼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보통 일식당이나 오마카세에서 먹는 앙키모와 성게를 이용한 요리였는데 셰프가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소스는 굉장히 많이 성게를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크리미하고 녹진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면과 만나서 빨리 부는감이 있어서 조금 빨리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있는 산타바바라 우니는 소스에 성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덜어서 약간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것만 먹다가 따뜻한 생면 파스타를 먹으니까 생각 이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스가 잘 묻어나도록 넓은 생면을 사용했고 성게 소스도 넉넉하게 넣어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상당했습니다. 왜 다들 이 메뉴를 추천하는지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이날은 한해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사실 추가 주문을 했었는데 품절된 것이 많아서 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실망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로 연어알을 내주셨습니다. 프로라는 퓨레가 있어요. 맨 밑에 그 퓨레가 연어알에 성게랑 먹으면 요거트 맛이 나서 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안에까지 툭 스푼을 넣어서 연어알이랑 떠드시면 됩니다. 잘 손질된 연어알에 퓨레가 깔려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냥 연어알이겠지 싶어서 사실 주문을 안 했던 거였는데 이날 먹었던 성게 다음으로 이게 베스트였습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연어알의 식감도 좋았고 퓨레와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고운이 방문하시면 이 메뉴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식사로는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이베리코 등심구이도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 4대 진미라고 불리는 이베리코 베르타 등심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베리코는 이쪽 앞쪽으로 새우살, 그리고 중간으로는 등심, 그리고 옆쪽으로는 갈비살에 붙은 늑간살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비대에서 숯불에 바로 구워낸 고기 자체도 좋았지만 함께 내준 성게 젓갈이 맛의 포인트가 되주는 느낌이었는데 은은하고 부드러운 젓갈의 감칠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일찍 식사를 하고 자리를 떴는데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매운맛의 딸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먹고서야 이날 고은이에서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곳 고오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메뉴들이 가격대가 조금 센 편인데다가 성게알 자체도 가끔 먹는 게 사실 더 맛있는 별미 느낌이라서 저희처럼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같은 날 방문해 보시면 더 좋은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방문할 기회 있으시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고오니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대구 맛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